달걀 세 개를요 아주 3개. 깨트려서 체에다가 한번 받치세요. 곱게. 왜 체에다 받치냐면 알끈을 저절로 제거할 수가 있잖아요. 그렇게 해서 받친 달걀 세 개를 이렇게 놓고요. 여기에다가 미리 밑간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. 2분의 1 작은술 정도 넣고 이걸 좀 잘 섞어주세요. 자, 이제 부치기만 하면 됩니다. 뭘로 부치냐? 바로 요거. 에? 짠. 바로 요거. 에? 짠. 숟가락. 자, 숟가락만 있으면 되는데요. 이 숟가락은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떠요. 떠서. 어머어머, 아, 저렇게 비치면 되는구나.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. 우리 동네 붕어빵 아저씨가 저렇게 하는데. 붕어빵 아저씨가 저렇게 하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파스를 해가지고. 한 이렇게 하죠. 이렇게. 아, 너무 멋져 보인다. 어머. 자, 이렇게 해서 이쪽 숟가락으로 옮기면 좀 동그래지죠? 네. 네. 이걸 그냥 그대로 달걀 물에다가 퐁동 넣으시면 돼요. 야, 애기들하고 저렇게 요리하면 네. 재밌어 하겠다. 자,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. 급하니까 너무 많이 요거를 떠놓잖아요. 네. 그러면 달걀물이 요 고기 안으로 흡수가 되겠지요. 네. 그럼 풀어질 수가 있어요. 그렇겠네요. 그래서 요거는 언제 하느냐? 바로 프라이팬을 달군 후에 그 다음에 준비해 주시면 돼요. 바로 부치면서 바로 예 하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. 너무 오래 달걀물에 담가두지 마시고 그쵸? 바로 떠서.